근대 식민지 개척 시대에 아프리카에 간 두 명의 영국 탐험가가 있습니다. 세실 로즈라고 하는 분과 또 다른 한 분은 그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탐험가로서의 시작, 이 두 분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전혀 다른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먼저 세실 로즈는 남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전쟁 혹은 보아전쟁이라고도 하죠,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수십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탈취한 황금과 다이아몬드 등 뭐 엄청난 보화를 영국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에는요 영국 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영웅이다, 애국자다. 반면에 리빙스턴을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조국 영국의 침략전쟁을 반대를 했습니다. 노예제도, 또 원주민 압제,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러한 리빙스턴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건 배신자다. 하지만 훗날 역사의 평가는 전혀 달라집니다. 세실 로즈, 그는 이름도 잊혀지고 무덤조차도 찾을 길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리빙스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꼽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영국에서 위대한 인물들만 안치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그렇게 안치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끝이 좋은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젊을 때 천하디천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모진 고통과 고생을 겪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복을 다 받았다 평가할 정도의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세속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영성이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미래를 그가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날이 되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갈 것을 그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런 요셉을 묘사한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요셉은 말 못할 역경을 겪었습니다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즉 한계를 뛰어넘은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의 인생은요, 샘 곁의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샘에서 힘과 능력을 얻듯이 이 요셉에게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계의 담, 문제의 담을 뛰어넘어 끝이 좋은 인생, 가면 갈수록 흥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힘과 능력의 원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율법,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늘 청청하고 푸르른 것과 같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잘 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한계의 담, 문제의 담을 훌쩍 뛰어넘도록 해주는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냥 그가 넋을 놓고 그 유혹에 자신을 던져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고된 종살이합니다. 그 종살이에 지쳐서 다른 여타 종들처럼 주인 눈가림이라 하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주인 보면 부지런히 하는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일했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절대로 인정받는 일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가 직면한 모든 답답한 현실, 참담한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의 원천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말씀 붙잡고 죄를 이겨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최선 다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은 그 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시적이고 아주 그냥 구체적인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높은 험산줄령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어디로 피하면 될 것인가, 어떠한 곳으로 경로를 잡아 가면 가장 안전한 그러한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것이고 끝이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역임을 했던 강영우 박사님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이분 돌아가신 것도 벌써 한 1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 세월 참 빠르죠. 모든 부모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당신은 눈이 먼 상태로 정말 점자로 공부하고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암기하고 그것도 미국으로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역임을 하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두 자식 아들
이거 나보다 나은 인생 살게 해야지. 최선으로 내가 그들을 정말 서포트해 줘야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을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아이들이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수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 최고 중에 최고더라. 필립스 아카데미. 이 학교는요, 동문 35명당 1명꼴로 미국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는 그야말로 최고 명문입니다. 설립 이래로 200년 이상을 명성이 자자한 학교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 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영어로 not for self. self servic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not for self.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1778년도에 사무엘 필립스가 이 학교를 세울 때 건학 이념을 뭐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구절 두 개에 눈이 탁 꽂혔어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웃,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라고 하는 건학 이념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너 잘 살아. 너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 너무 염두에 두지 마. 신경 쓰지 마.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너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를 거머쥐고 명성을 날리고 명예를 날리는 거 그게 최고야. 네가 잘 되는 게 최고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것을 이 학교가 건학 이념으로 세우고 강조를 계속 아이들 3년 동안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나아가 지도자들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넣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냥 끝나버리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주목해주고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더 칭송해주고 사람들이 더 그들을 높여주더라는 겁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리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주셔서 정말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지도자들이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중에 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잘되고 끝이 좋은 인생으로 자리매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열린 연합선교사 수련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공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잘 살고 으리으리하던 집에 이제 제대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갔는데요, 벨을 눌렀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세요? 저쪽도 누구세요? 알고 봤더니요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는 알거지가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갔더니 달동네 진짜 학고방 집도 아니에요. 사글새빵 그 방 하나에 그냥 토끼새끼들 모여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모여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남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우리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구나.
힘든 삶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분이 맨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 큐티를 했대요. 어느 날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막 딱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냐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청년이 이 말씀 큐티를 하다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즉 복음에 완전히 귀가 막혀버리고 복음에 눈이 막혀버린 불신자들을 구원해내라는 그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무 영적으로는 감사하고 도전이 됐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너무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 보살펴드려야죠. 무너진 가문 이렇게 세워야죠. 이게 장남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끙끙 앓았답니다. 끙끙 앓다가, 하나님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막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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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 일주일 후에 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사야 43장이었고 이번에 44장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이 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제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드려야 되고, 저 이제 소명받았으니 목사 돼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무슨 반응이 나올까? 근데 어머님이 그 이야기 들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아들아,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너 할 수 있겠냐? 근데 이 청년은 이미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 받고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걷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도 개척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헌신하고 목양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힘겹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목회자 삼아주셨기에 순종하고 나아왔더니 지금껏 인생이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더라. 너무 인생 나 잘 산 것 같더라. 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아, 정말 은혜가 됐어요. 선교사님들도 진짜 여러분, 태국이라든지 뭐 스리랑카, 인도, 뭐 네팔, 불교, 힌두교가 그냥 꽉 잡고 있는 그런 데서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평생에도 이게 몇 사람 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너무 낙심되고 그런데, 그러나 이 목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다들 용기를 얻고 아멘아멘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가면 갈수록 물론 중간에 어려움과 위기와 또 도전의 순간들도 다가오죠. 힘겨운 상황들도 직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과 능력, 용기를 주시고 가면 갈수록 복된 인생, 무엇보다도 끝이 아름답고 진정 잘
잘 살았다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또 다른 우리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혈육인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당시로는 막내, 나중에 이제 요셉 뒤에 베냐민 태어나지만 그 당시는 막내였어요. 아니, 형들이 위로 주르륵인데 이 막내를 아버지가 후계자로 딱 낙점을 하고 채색 옷 입히고 해야 할 노동도 면제를 시켜주니까 형들이 얼마나 아니 꼽습니까? 배알이 꼴리고 시기 질투가 막 그들을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몰래 요셉을 사로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하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악행을 형들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최고 부잣집 후계자로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에서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게 못한 노예 생활을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냥 무고한 그가 누명 쓰고 옥살이를 하잖아요. 가혹한 13년 세월. 오죽하면요, 오늘 성경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 요셉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그 삶을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멘. 여기서 여러분, 활 쏘는 자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활의 명수들입니다. 활의 명수들. 그러니까 활의 명수들이 요셉을 증오하고 활을 쏘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의 명수. 한 번 관역을 쏘면 무조건 심장을 꿰뚫어 목숨을 뺏는 이 활의 명수가, 다시 말해서 그러한 최악의 현실과 문제 상황들이 요셉의 인생에 막 몰아닥쳤는데 남들 같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다 인생 포기해요. 남들 같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은 그 고난과 괴로움에 잡아먹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부분이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첩첩산중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들을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 중학교 때인데요, 제 친구 아이가 자기 작은아버지를 아주 그냥 증오를 하는 거예요. 증오를. 작은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요 막 눈에서 증오의 그냥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고운 말이 안 나옵니다. 작은아버지인데 도대체 왜 그러냐? 사연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궤도에 올랐습니다. 잘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친동생을 끌어들였습니다. 야, 이거 좀 네가 맡아서 좀 치닥거리 좀 해줘라. 근데 이 동생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형 몰래 서류들 조작하고 다 해가지고는 하루아침에 회사를 자기 것으로 먹어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동생 믿었던 친형이 완전히 뒤통수 맞고요.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유가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 놓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고운 마음,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냥 거품 물고 그냥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완전히 원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요. 그러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와 사회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들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폭행을 넘어서서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도 여러분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나의 전적인 신뢰를 내가 그냥 쏟아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뢰관계가 필요하죠. 그러나 전적인 신뢰, 그 대상이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도 변질이 일어날 수 있고 배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타인들이 만나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배신, 변질, 어찌 보면 이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면 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과도 같은 곳에 심기운 떨기나무가 같은 인생, 헛헛한 인생,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 구절인 예레미야 17장 17절에서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어떻게 되는가?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고 결국에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수요예배 때요, 몇 해 전입니다. 의사 전도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병욱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에피소드도 많고 유익한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도 많이 해가지고 참 재미도 나게 들었던 그러한 시간이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인턴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병원 의사들 그러한 생활을 다루는 드라마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빡빡합니까? 인턴, 레지던트들 그냥 너무 고생하면서 그냥 낮밤 따로 없이 응급실에 뭐 환자만 들어오면 그냥 3분 대기조로 막 뛰어나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막 막노동꾼 비슷하게 그렇게 막 몇 년을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달픈 거죠. 이병욱 이 인턴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정말 이거 제대로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정말 힘겨운데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한번 이제 예배 겨우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젖터지고 막 그냥 눌리고 깨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얼굴 딱 보는 순간 하면서 우는 것처럼 막 그냥 그 인턴 생활하면서 뭐 쌓이고 욕먹고 그냥 시달리고 낮밤 없이 수련받고 막 그 어려운 그 생활하다 보니까 그 주일에 한 시간 예배드린 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계속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병우가 마음껏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그리고 여기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시작해라. 회복받고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울고 다시 시작하고 한 주간 후에 또 와가지고 울고 회복받고 치유받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 반복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없었다면 감당을 못했을 텐데, 그래 병우가 마음껏 울어라. 여기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시작해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적 음성,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그가 끝까지 인턴 생활을 잘 감당해가지고 결국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병욱 교수님만인가요? 우리도 인생살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거 정말 힘겹고 자식 키우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고달픈 삶이죠. 억울한 일도 많고 때로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멍하니 방법도 모르겠고 해답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두를 쓰러뜨려버린 활의 명수가 나의 심장에 활을 쏘는 것과 같이 인생이 위기에 내몰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해답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그리하셨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무엇보다도 끝이 좋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그 가지가 무성하여서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한계와 고난과 억압받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 요셉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의 원천 역시도 같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순간순간 겪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극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